이번 전시는 그 고영희 사진가가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제주 어머니들, 할머니들을 찍은 사진들을 인물 사진 중심으로 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작가의 필름철에 묻혀있던 사진들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전시로 1960년대에서 1980년대 그 시절 어머니들의 다양한 표정과 생활상 등이 흑백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제목을 이제 우리 어멍 어떤들 살아시코에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지금 한순간에 그 모습을 담긴 했지만 그분들이 해방 일제시대 때 해방 그 다음에 4.3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변화 급격한 변화 과정들 다 겪으면서 자식들 키우셨던 그런 힘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이런 분들의 이런 모습들을 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버지도 제주 여성들은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초점을 가지고 보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모시고 오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옛날 생각하고 옛날 이야기도 듣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그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 지나가면 좀 아까운 것 같아서 간단하게 메모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느낀 점이나 여기가 어딘 것 같다 하는 점들을 좀 메모를 해서 사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같이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꾸며봤습니다. 사람 심은 사라진다라는 말씀으로 살아오신 제주의 어머니들 삶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사진전.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에 대한 기억과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당이나 길, 밭이나 폭우에서 만난 50여 년 전 우리 제주의 어머니들. 그 생생하고 정겨운 얼굴들은 우리 제주를 이끌어온 강인한 삶의 정신이었겠죠. 이번 전시는 4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넘치는 끼와 흥이 많은 우리의 멋진 시니어 K할배 만나볼 텐데요. 국악의 전설, 판소리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찔려 앉아 죽고 서서 죽고 그냥 방어가 부대가 무리가 아파 부시르 그러더니 반은 예 저는 김일구 판소리 하는 사람입니다. 7살 때 시작을 해서 지금 82이니까 그건 나 다음에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암풍가 지어내었느냐 판소리도 하고 악기도 하고 이제 연극 대본도 쓰고 연출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말로는 팔방미인이다.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 전주가 너무 좋고 또 친구들도 많고 선후배들도 그래서 아 이제 정년하고 나서는 전주로 가야 되겠다. 2018년도에 다시 와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제자들을 여기서 양성을 하고 방에서는 사랑방 공연도 하고 이제 야외 이제 마당에서는 야외 공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항풍요 날로 때도 아니요 연습은 아주 최고의 자기의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 게을름 피지 말고 네가 안 해도 남하는 거 잘 보고 또 한번 배워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다. 나이 먹으면은 좌천되거든. 그래서 이 음악의 세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들고 이름을 얻는다고 해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름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거든. 내가 무대에 나가서 아라고 하면 멋을 낼 때 관객이 좋아야지 이제 기운 없어갖고 이렇게 댕겨봐야 누가 찾는 사람이 없어. 저는 판소리 신청가 국가보유자 김영자라고 합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이제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기다를 서로 나눠가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 당신이 장단을 쳐주면 나는 참 좋아. 자다가도 늦었을 뿐 없어가지고 보면은 혼자 저 방에 들어가고 그렇게 몇 시간씩 공부를 해요. 아니 당신은 나이 먹어갖고 뭘 그렇게 연습을 했었냐고 그러면은 나이를 먹으니까 더 해야 된대요. 연습을 너무 해서 어떨 때는 내가 좀 그만하라고. 제가 무형문화재가 80이 넘어서 되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가. 그걸 이제 받고 나니까 더 책임감이 무겁지요. 뽕짝 나왔네. 이건 검은 거야.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은. 이제 또 아쟁이에요 요것이. 이건 가야금이야. 아 김일구 선생 그 사람 성격이 급해갖고 무서워서 공부 못 간다. 의지간이야! 의지간이야! 잘못하면은 예. 맞박에서 선지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일곱! 너! 이제 저하고 경쟁자가 있어. 김일구한테 공부하려면 너가 힘들어. 무서워서 못해. 그래갖고 뺏어가버려.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을 때는 제자와 스승이 친구처럼 사는 게 좋지만은 서로 통하고 공부를 할 때는 스승과 제자가 무서워야 그런 게 없으면 제자가 공부가 안 돼요. 산산이 깨어서 풍파강상에 자, 가자. 그냥 나무를 자른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나무를 자르려면 나무한테 미안하잖아요. 내가 너를 자르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내년에 수확을 얻기 위함이요. 또 여러 사람이 와서 봤을 때도 좋을 거다. 이제 함께. 꽃도 잘 피고 과일도 많이 열어주라 아니요. 꼭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해요 내가. 내가 지금은 고생스럽지만은 이 씨를 받아서 딱 뿌려서 내년에 나서 꽃이 피면은 그 보람이 얼마나 좋은데. 맨
맨날 여기 있으면 뭐 나무 파서 심고 또 저 다른 데 가서 이제 또 나무 파서 심고 산에 같은 데 가서 꽃이 받아다 심고 이런 취미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이 없고 맨날 돌아다니게 이렇게. 이리 와, 이거 간식 줄게. 이리 와, 이리 와. 도야, 자 이거 먹어. 튀어라, 톡톡 튀어라. 그래서 이게 토토라고 이름을 지었죠. 앉아, 발, 발. 오이고 잘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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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굉장히 위로가 돼요. 벌써 저기서 딱 이렇게 빵 돌아 들어오면은 대문 앞에 와서 막 이런다고 막 강아지가. 방에서는 집사람이나 애들은 자고 있는데 강아지가 뭔지 알아요. 야, 네가 사람보다 낫다. 어디 갔냐? 일곱, 너. My love. 자, 가자, 일어. 저희 처가 강아지를 싫어해요. 어디 공간만 있으면 가서 막 오줌을 싸버려. 어디가 이상한 것만 있으면 지 영영 포시원을 하고 그거 싸버려. 아무리 닦고도 나중에 여름에는 냄새나고. 아니 방에서 키우려면 키우지 말으라고 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밖에다가 강아지 집을 놔두고. 나오지 마. 여기 있어. 엊그저께 전기장판 사다가 다 깔아줬어 개집에다가. 손주는 그렇게 이쁘대요. 도연이 이뻐했을 때와 지금 우리 서준이 하준이 이뻐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떡함 빡땀. 하준아. 네? 유치원 애들 좋아? 네. 양지연이랑. 친구들이 좋아? 네. 저는 친구들이 엄청 좋아요. 아 그랬어? 친구들이 저랑 친구들 엄청 많아요. 그렇지.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고 잘 놀아야 돼. 집에, 집에 있는 것보다 유치원 가는 게 좋지? 네. 그대는 너무 예뻐요. 그대는 너무 예뻐요. 도야, 앉아. 도야. 도야. 어, 미안해. 미안해. 그대는 너무 예뻐요. 추워. 하준아 잠바 입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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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하준아. 어.
전북 도립국악원의 창극단에 근무하는 김도현이라고 하고요. 김일구, 김영자 선생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이십니다. 예. 서준아, 간다. 아이고, 아이고. 아,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서준아, 이제 할아버지는 기운 없어서 못해, 아빠하고 해. 아, 그럼요. 요즘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이제 그 제 자식놈이 이제 손자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 이제 텐트 치고 이제 캠핑하는 데를 가는데, 근데 손자들이 전화를 해. 할아버지 안 오세요? 그러고 저는. 어, 할아버지 갔구마. 그러고 이제 내가 이제 가지. 이제 먹을 거 많이 사갖고 가서 이제 손자들하고 놀아주면은, 캬, 손자들이 너무 좋아요. 저 자식들도 며느리도 좋아하더라고. 같이,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아빠가 같이 오라고 한 거예요. 박수 치고. 옛날부터 아버지가 해외 공연 다니시면 한국에 있을 때보다 음식을 더 잘 드셨고 살쪄서 오시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술은 한국산이고 음식은 서양 음식 취향이셔. 빵 종류를 좋아해. 아,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는 외국 가서 공연 오고 한두 달 지내다 오면은 한국 돌아오면 한국 말을 잊어버려. 아버지 국악원 끝나고 집에 오면은 나 데리고 비디오 가게를 가. 가고 의천도령기를 한 10개를 빌려. 밤새도록 그놈 보면서 난 자. 난 그게 아직도 다 기억나. 일상적인 대화는, 아버지 아들 간의 대화는 그렇게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이건 뭐예요, 아버지? 이건 토미. 토미? 토미라고 하는 것이요. 요거는 디지털 손자. 아, 디지털 손자. 난감합니다. 공부할 때 말고는 사실 별 대화가 없어요. 국악에 관한 거 말고는 사실상 별로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는 없는 편이에요. 술이나 한 잔 먹어야 자식들하고 마누라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조금 재미있지. 주위에서 제 친구들이나 이제 우리 집사람을 아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야, 너 남편은 술만 안 잡으면 철공소 문 닫아버리더라. 가자, 이리 와. 좌우강승 우리 동남봉이 회를 모아 천지가 대그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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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전수해서 끊어지지 않게, 맥이 끊어지지 않게 가르쳐 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더 생기더라고.
안녕. 뭐야, 벌써 왔어? 근데 나 지금 여기 뉴스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스튜디오 앞에서 좀만 대기하고 있어. 알았지? 나 얼른 하고 갈게. 좀 이따 봐. 짜잔! 아, 나 왔어 이제. 힘들다. 고마워. 날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것도 준비해주고. 우리 이거 마시면서 얼른 가보자. 출발! 자, 손 주세요. 꼼꼼하게 닦아봐. 열 체크 갑니다. 아니, 뭐야. 사랑이 식었어? 이렇게 완료했으니까 우리 얼른 가보자. 와, 이것 좀 봐. 여기 이렇게 모자도 엄청 많고 옷도 있어. 여기 입어보라는 건가 봐. 나도 한번 입어볼까? 아니, 이거 보기만 해도 정말 군침이 돌 정도로 아주 색감들이 엄청난데 맛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국물부터 먹어볼게. 너무 맛있어. 자, 아, 내 얼굴보다 크지 않아? 한번 먹어봐. 짠. 넣어봐봐. 아, 아. 아, 먹어봐.
뭐야, 서점 왔다고 지금 벌써 졸고 있는 거야? 빨리 일어나, 일어나. 뭐 골랐어? 보여줘봐, 보여줘봐. 이게 뭐야? 이걸 왜 나한테 골랐어? 아, 지금 뭐, 이 뭐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다. 나랑 같이 육아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고른 거야. 이거 봐라. 아, 여보세요. 아, 벌써 주무시면 어떡해요. 책 읽은 지 얼마 됐다고. 책은 집에 가서 독후감 쏘는 걸로 꼭 읽고 내가 준비한 다음 장소로 일단 그럼 우리는 가보자. 가자. 신기하지? 여기가 나전칠기 공방이거든. 원주에서 유일하게 나전칠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 뭔가 허전하지? 여기 내 손가락에 커플링을 우리가 오늘 만들려고 해. 잘 보고 따라해봐. 알았지? 빨리 껴줘. 빨리, 빨리. 오! 너무 예쁘다. 완전 잘 만들었는데? 나한테 착붙이야. 짠! 한번 봐볼까? 끼워줄게. 뭐야? 뭐야? 안 들어가. 뭐야? 뭐야? 어떡해? 새끼도 안 들어가? 뭐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니야, 그래도 우리 여기서 그래도 좋은 추억 만들었잖아. 그러면 됐지? 미안해. 드디어 우리 마지막 장소에 도착했거든? 짜잔! 왜? 이용원이야. 아니, 요즘 부쩍 흰머리가 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데리고 왔어. 들어와, 들어와. 짜잔! 놀랬지? 여기가 1970년대부터 원주에서 이어져온 가장 오래된 이용원이었는데 이제 카페로 바뀌었어. 봐봐. 나왔습니다. 책임자 라떼, 나는 크림 라떼. 오늘 이렇게 원주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핫플레이스들 여러 군데 우리가 데이트해봤는데 어땠어? 좋았지. 나도 너무 좋았어.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자. 알았지? 안녕.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휴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제대로 쉬어본 적은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진정한 쉼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오지 여행. 그 쉼표 같은 하루를 공개합니다. 난방을 직접 하라는 게 무슨 의미야? 지난 시간 우여곡절 끝에 하드코어 난방에 성공한 두 사람. 대표님의 배려로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를 먹으며 휴식이 주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럼 대표님에게 이 산장이 주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모르는 분들이 이제 여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을까? 여기서 뭘 할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고 싶을 때. 저게 어답산 정상인데, 어답산 정상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못 쉬는 법을 알았어요.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쉴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잖아요. 뭘 해야 할지를 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되는 건데. 어쩌면 우리는 휴식이라는 두 글자 뒤에 물음표를 붙이며 잘 쉬는 법을 숙제처럼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동안 바삐 달려온 두 도시 남녀에게 휴식이란 물음표 대신 있는 그대로의 느낌표를 선물합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어? 대표님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세게요? 예. 진짜? 예, 한 번만 치시면 돼요. 자, 일어나세요. 촬영해야지. 촬영해야지, 일어나세요. 이러다 내일 아침까지 자겠네. 꿈틀 꿈틀. 꼭 동면에서 깨어난 개구리 남매 같네요. 돌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할 일이 있다고요. 영웅 씨, 정신 차려요. 나와요, 빨리. 오케이. 아, 그러면은 아, 근데 이게 나 커피 지금. 마시고 싶다. 일단 생리에 들어가서 네. 커피 한 잔, 절구 커피 한 잔 딱. 절구 커피요? 네. 핸드 드립 알아요? 핸드 드립? 핸드 드립? 아니, 핸드 드립이고 자식으로 떠나서 커피를 내릴 줄 아세요? 아.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원조 MBC 강원 365의 공유라고 해서 응? 그 거짓말 진짜예요? 공유라고 해서 과도한 설정은 이제 그만. 자, 그럼 산장에서 즐기는 절국 커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커피 원두가 저희가 세 종류를 준비해 봤어요. 레스본, 미디어본, 하드본. 한국말로 하면 안 탄 거, 중간 탄 거, 많이 탄 거. 오, 취향껏 즐길 수 있겠네요. 와, 커피가 장난 아니야. 고유 씨. 네. 네, 커피 한 잔 내려주세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저 조그만 계좌.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그나저나, 이 커피 향 뭐죠? 지금 피디님도 느끼시잖아요. 지금 여기 거기까지 나지? 가보자. 좋네. 인스턴트 휴식의 대명사인 커피를 그라인더도 커피 머신도 작동하지 않는 이 산골짜기에서 즐기다니. 마스크가 진짜 미치게 아까워. 진짜. 아, 내가 마스크를 벗고 했어야 되는데 마스크를 써서 아깝다. 그치. 어. 너무 아쉬워. 겨울 산장에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향긋한 커피 맛이 산장에서의 휴식을 더욱 풍미있게 만들어주는데요. 커피는 됐어. 오빠, 아, 이제 진절머리가 나나 봐요. 근데 오빠랑 많이 친해졌다고. 오늘 같이 그 아침부터 하루를 함께 했다고 여기에 정말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이 가까워지네. 세상과 세상을 잇는 현대인들의 필수품 휴대폰을 끄고 나니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관계의 소중함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뭐 이제? 평소에 뭐 했지? 핸드폰 하지. 불안하네. 저희 뭐 좀 시켜주세요. 뭐 아니야, 오빠 그냥 있어. 그냥 있어? 막상 진짜 이렇게 그냥 가만히 냅두니까 또 경혜 씨, 영웅 씨 그냥 쉬세요. 네, 그냥. 근데 오빠 저 말은 진짜 진심인 것 같아. 아, 그래. 우리는 좀 보여드리려고 막 뭐 이런 거 저거 했지만 근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뭐
그것도 쉬는 거지. 난 좋더라고. 막 아궁이의 불도 오랜만에 지켜보고. 사실 옛날에는 스마트폰 있기 전만 해도 사람들끼리 모이면 막 이렇게 진짜 두런두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는 얘기 막 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둘이 만나서 커피 마시는 사진 하나 올리고 그 친구랑 대화한 내용 하나도 기억나요. 사실 막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막 같이 웃고 막 이런 게 우리 그 직업의 좋은 점이잖아요. 나는 진짜로 좀 마스크를 좀 벗고 사람 많은데 그런 데서 마음 편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온전히 서로의 마음을 마주하며 마음과 마음을 잇는 두 사람. 이들에게 오늘의 휴식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봄이지. 어, 저기 별 있네. 별 보러 갈까? 가보자. 나가보자. 세상의 불빛에 가려 더 이상 빛나지 않는 도심의 하늘과 달리 보석 가루라도 뿌려놓은 듯 반짝반짝 산장의 밤하늘을 밝히는 아름다운 별빛들. 뒤에 봐봐! 우와! 별이 더 잘 보이는 이유가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밝은 곳이 유일하게 하늘이니까 하늘을 올려다 볼 수가 없는 거지. 멋있는데? 아, 왜 이러는 거야 오늘? 우리의 삶은 오선지 위에 그려진 악보와도 같다고 하죠. 아무리 훌륭한 곡이라도 쉼표 없이 음표로만 이어진 곡은 소음에 가깝듯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데요. 삶이라는 악보를 연주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쉬고 있나요? 야, 드디어 이 문명 속으로, 야, 주변에 아파트랑 막 이렇게 문명 속으로 돌아왔는데 진짜 이제 나는 휴대폰 이제 없애려고, 해지하려고. 어, 나도 뭐 사실은 내가 왜 이렇게 핸드폰에 집착했나. 그냥 우리 핸드폰 쿨하게 그냥, 예. 예. 근데 우리 핸드폰이 없어. 여보세요? 나 이제 끝났어. 저기, 쉴 때는 푹 쉬시고, 예, 또 열심히, 내일 하루를 살아갑시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나 폭탄이 왔네. 모든 게 가능한 곳 간포로 여행 갑니다. 긴 겨울을 끝내고 봄기운 스며드는 3월이 왔습니다. 어디론가 훌훌 여행 가기 좋은 계절. 인생사진 명소와 이색적인 체험거리가 반기는 경주 간포 여행. 함께 떠나봐요. 신라의 유명 사찰 감은사가 있는 포구라 하여 감은포라 부르던 것에서 유래했다는 경주 감포. 아름다운 바다를 더 근사하게 만드는 등대에서 오늘 여행을 시작합니다.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감포는 동해남부 어업의 전진기지로 꼽히는데요. 그래서 감포 앞바다에는 수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바로 등대인데요. 그래서 오늘 만날 감포의 첫 번째 매력, 바로 송대말 등대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감포 여행의 필수 코스, 송대말 등대인데요. 1955년에 건립된 예전 송대말 등대는 그 쓰임을 다해 은퇴를 하고요. 2001년도에 새롭게 등탑이 멋지게 건립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제 뒤로 보이는 바로 이 건물이요. 2001년 새롭게 지어진 송대말 등대입니다. 기존 등대에 비해서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졌고요. 무엇보다도 이 등대 모양이 사뭇 이색적입니다. 바로 감포의 자랑이죠. 감은사지 석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크고 이색적인 이 등대. 굉장히 멋지죠? 해양수산부가 이달의 등대로 선정하기도 했던 송대말 등대. 그 진짜 매력은 안으로 들어가야만 만날 수가 있는데요. 2018년부터 무인 등대로 운영이 되면서 사무실과 숙소 등의 공간이 멋진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전시관 내부로 들어와 보니까 느낌이 확 달라졌습니다. 뭔가 신비롭기도 하고요. 이색적이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무인등대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체험 전시관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건립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지역 자체가 원래 간포의 유명한 관광 명소였는데 네. 이곳을 빈 공간으로 두기에는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경주시가 협업을 해서 해양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디지털 컨텐츠로 확실하게 인정받은 송대말 등대 빛체험 전시관. 등대의 상징인 빛과 경주의 이야기가 결합한 미디어 아트 체험으로 간포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을 저장하는데요. 이보다 힙한 등대 여행이 또 있을까요? 간포라서 가능한 감성 충전입니다.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재미, 현지 카페에서 즐기는 꿀맛 같은 쉼표인데요. 요즘 입소문을 타고 간포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요 카페. 아기자기하고 정겨운 멋이 가득합니다. 자, 뭐지? 아니, 카페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는 목욕탕인데요? 여기 맞아요? 목욕탕인 듯 카페인 듯 그 정체가 아리송하다고요? 사실 이곳은 지어진 지 100년이 넘는 목욕탕을 카페로 재탄생시킨 곳인데요. 여기저기 손때 묻은 소품들이 추억을 소환하고 행복했던 기억을 꺼내보게 합니다. 이 카페 구석구석을 둘러보니까 옛 노래가락이 한 소절 생각이 납니다. 아, 청산. 왠지 목욕탕에서 많이 불렀을 것 같은 이런 노래 자락이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이색적이지만 정겨워요. 카페 소개 좀 들어볼게요. 약 100년 정도 된 건물이에요.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건물이고 저희가 찾은 기록으로는 1930년도에도 목욕탕으로 활용이 됐었다고 해요. 그리고 약 30년 정도를 문이 닫혀 있다가 그 공간에 저희가 다시 오픈을 했고 지금은 예전 그 간포 사람들의 기억을 담고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억을 줄 수 있는 아카이브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중간중간에 소품도 그렇고 목욕탕도 그렇고 예전의 목욕탕 요새하고는 많이 달라졌던 그런 달랐던 모습들을 한껏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카페의 매력은 이거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을의 주민들이 오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뭐 나 여기 엄마랑 손잡고 오던 곳이야. 아니면 뭐 정보 오셔서 탕이 이렇게 조그맣어? 옛날에 탕 엄청 깊었는데 며칠 전에도 막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추억 돋는다 이러면서 이제 아주머님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바뀌었구나. 네, 네. 근데 그대로네 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이야기와 추억 네. 또 간포를 찾는 분들은 간포의 역사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이곳이군요. 그렇지 않을까 하고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매력이 가득한 이 카페는 그 메뉴도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톡톡 튀는 개성에 간포만의 감성을 더한 시그니처 음료들 소개할게요. 먼저 진한 라떼 위에 아이스크림으로 바다의 부표를 표현한 부표 라떼. 오미자 에이드로는 고아라 해수욕장의 일출을 표현했고요. 송대발의 해송향을 닮은 솔청 스파클링도 있습니다. 설명을 들은 만큼 그 맛 역시 특별하고 맛이 좋습니다. 달콤하고요. 그리고 톡톡 튀는 상큼하고요. 이 서울의 음료는 굉장히 청량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느낌의 음료는 이 다양한 매력을 가진 간포를 닮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셔야 되고요. 드셔야 됩니다. 아, 좋아요. 간포의 구석구석을 구경하다가 다리가 아프다 싶을 때쯤 이 카페를 찾는다면 목욕탕에서 몸을 녹이듯 여행의 피로는 씻어주고요. 추억의 에너지는 가득 채워줄 것 같네요. 성큼성큼 다가오는 봄의 발자국.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오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색적인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경주 간포로 달려오세요.
감성과 재미, 낭만까지 느껴지는 간포 여행 잘 봤습니다. 이 봄 기운이 느껴지는 3월,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가까운 곳으로 소박한 나들이 떠나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eah.